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Roots and Sparks, 뿌리들 혹은 기원들과 불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a Gilnim, Chapter 11, Section 2, 11장, Section 2가 두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This section describes the divisions of souls into roots and sparks, and the minimum and maximum number of roots and sparks that must go through Gilgul to achieve Tikkun. 이번 섹션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그 영혼들, 즉큰 의미에서는 최초의 아담으로 상징되는 그 영혼의 집합체가 어떻게 다양한 뿌리들 혹은 기원들과 불꽃들로 나누어졌는지를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제 숫자적으로, 수치상으로 최소한의 개수와 최대한의 개수가 이제 명시될 것이고요. 이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 수치는 상징적으로 그만큼의 어떤 영혼들이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즉 길구를 통해서 고쳐져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걸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치유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All these levels of soul that were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were included within Adam. 그래서 이전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이 모든 영혼들, 뭐 다양한 영혼들이 나왔죠. 뭐 크게 보면 이제 완전 새로운 종류의 영혼도 있었고, 아담 안에서 이제 함께 상처를 입어서 아담에게 남아있는 영혼도 있고, 가인과 아벨에게 넘어간 영혼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영혼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 안에 그 모든 종류의 영혼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dam was composed of 248 limbs and 365 sinews, even in the aspect of souls. And every particular that was mentioned was divided in this way.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발라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들, 탈무드와 같은 유대 문헌들 역시도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613개의 파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61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로 비유를 하자면 248개의 기관들과 365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대응하여 인간의 영혼도 248개의 어떠한 그 기관에 대응되는 무언가와, 그 다음에 365개의 대응되는, 힘줄에 대응되는 어떤 무언가로 구성되어 있다. 총 613개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가장 작은 인간의 영혼도 그러한데, 인간의 몸도 그러한데, 이 인간의 영혼의 어떤 집합체인 아담 역시도 61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13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개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본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가장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마치 세피롯 10개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듯이 이렇게 613개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Each particular part of that was mentioned in the last section is a soul body of Adam. 그리고 이제 파르투프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한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개체. 하나의 파르투프는 이제 10개의 세피로스로 표현될 수 있고, 뭐 4개 혹은 5개의 파르투프임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혹은 613개의 파트들로도 표현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하나의 단위, 하나의 어떤 개체는 아담의 어떤 영혼, 영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몸이라는 건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냥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아담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soul-like, 어떤 영혼에 가까운, 영혼의 세계에 거하는, 위치한 어떤 의미에서의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성경의 아담 하리슘, 최초 아담과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약간 뭐 그걸 의미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담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몸이라는 의미 자체도 이전 섹션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도 뭔가 입는다, 옷이라는 상징도 어떤 영혼과 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죠. 옷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제 영혼과 몸이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의 우리가 어떤 상상 가능한 의미에서의 단순한 어떤 몸과 영혼이 아니고 여기서의 몸이라는 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을 의미하겠죠. 어떤 외적인 부분, 영적으로 외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has already been discussed in Gate of Reincarnations, Chapter 3, Section 2, that each part of device into 248 limbs and 365 sinews.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담은 하나의 파로추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 설명된 바 같이 여기서 샤라 길굴림 3장 두 번째 섹션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이 아담처럼 아담도 그러한데 하물며 아담에 속했던 본래 그 기원이 아담에 있었던 그 영혼들도 하나의 파로추프, 하나의 객체로 본다면 그 객체들은 총 613개, 더 구체적으로 보면 248개의 기관과 365개의 힘줄 혹은 그거에 대응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The Yehida of Atzilut divides into 613 limbs and sinews. 자, 파로추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담을 이제 큰 우주라고 설명했을 때요. 우리의 이제 어떤 개체, 어떤 작은 인간 하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큰 우주가 이제 최초의 아담이고 작은 우주가 이제 인간의 영혼이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하게 예히다 오브 아틀루트,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던 이제 아틀루트 세계의 예히다, 그러니까 아틀루트도 크게 어떤 영적인 영혼의 표현으로 보면 다섯 개 부분이 있죠. 예히다, 모하야, 네샤마, 루아흐, 네피쉬. 다섯 개로 나눠졌을 때 그 아틀루트 세계의 예히다도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그건 역시도 613개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ach limb or sinew is called a root. 이때 613개의 파트들 그 각각은 용어적으로 뿌리 혹은 기원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카발라적 용어로서 카발라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제 이삭 루리아의 이 샤라 길굴림이라는 책에 한해서 최소한 한해서 이 뿌리라고 아마 쇼레시라고 써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쇼레시 혹은 이제 뿌리라고 써 있으면 그것은 아하 어떤 영적인 개체의 한 파트를 의미한다. 613개의 부분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뿌리들은 이제 613개를 의미하겠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each one of the aspects of Haya or Neshama or Ruach or Nefesh of Atzilut divides into 613 roots. 자, 예히다도 그런 것처럼 아틀루트계의 나머지 Haya, 뭐 Neshama나 Ruach나 Nefesh 나머지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613개의 파트들로 구분될 수 있고 이 613개의 파트는 곧 613개의 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each one of the five parts of female Buriya divide into 613 roots. And they are all called the Neshama of Buriya. 자, 아틀루트 세계도 이런 것처럼 Buriya 세계의 영혼, 부리아 세계도 영혼으로 나누면 다섯 개의 파르초핌이 있죠. 여기도 역시 이제 부리아계의 뭐 위에서부터 예히다, 뭐 하야, 네샤마, 루아흐, 네피쉬가 있겠죠. 이것들도 각각 613개의 뿌리들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부리아게의 네샤마다라고 부릅니다. 왜 부리아게의 네샤마인지는 이제 이전 섹션에서 설명을 했죠. 이제 부리아 세계의 어떤 부리아 세계를 총체적으로 그 세계의 어떤 위치를 이제 영혼의 표현으로 한다면 네샤마이기 때문에 뭐 언어 유의적으로는 부리아 of 부리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네샤마 of 네샤마 혹은 네샤마 of 부리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t is the same with each of the five parts of female of Yetzirah and each of the five parts of female of Asiya. 마찬가지로 이제 예찌라 세계나 아시아 세계도 다섯 개의 파르초핌들은 각각 613개의 뿌리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The 613 roots of each parchof are the major roots. 자, 이렇게 큰, 보편적으로 아주 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다섯 개의, 네 개의 세계가 등장했죠. 아질루트계, 부리아계, 예찌라계, 아스야계. 그리고 이 각각의 네 개의 세계는 각각 다섯 개의 파르츠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섯 개의 파르츠핌은 또한 각각 하나의 파르츠프가 613개의 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613개의 뿌리들을 우리는 용어적으로 약속하기를 큰 뿌리들, major roots, 뭐 주된 혹은 이제 큰 뿌리들이라고 부릅니다.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Furthermore, 자, 여기서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it is possible that each one of these divisions divides into a greater number of particulars as a result of the sin of Adam and other creatures.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본 어떻게 보면 613 곱하기 4 곱하기 613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죠. 어떤 의미로 그만큼의 뭐 큰 뿌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divides into a greater number of particulars as a result of the sin of Adam and other creatures. 이렇게 분화되는 것은 뭐 그냥 큰 의미에서 밑에 설명이 나올 것 같지만 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연합된 상태에서 뭔가 분화된다는 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서 더 큰 숫자로 분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담과 그 외에 이제 피조물들의 죄로 인해서 더 잘게 부서졌다, 나눠졌다, 분화되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주석을 보시면요. All of these major roots together fragment into as many as 600,000 minor roots. 이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613개의 큰 뿌리들은 더 세부적으로는 작은 뿌리, 잔가지, 이제 잔뿌리들로 표현한다면 이제 60만 개의 작은 뿌리들로 이렇게 분화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샤라 길굴님 10장 첫 번째 섹션에서 배웠는데요. And which the Ari will explain momentarily.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상루리아 라비가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The result of Adam's sin was that it became more difficult for people to achieve tikkun. 사실 이제 분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발라적 용어로 이제 히트 파슈트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마, 카르츠프 이마나 혹은 이제 뭐 비나의 영향력 아래의 세계에서는 사실 분화된 것은 어떤 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죄가 그곳에 이제 곁들여지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고치는 과정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more gilgulim became necessary in order to complete the tikkun.
그 결과 더 많은 기존에 예상되었던 수치들보다 더 많은 길굴림, 더 많은 고치기 위한 더 많은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침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기존에 상정되었던 다시 태어남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사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도자기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한 번 떨어뜨리면 이제 조각들이 큼지막하게 나겠죠. 그 상태로 만약 고쳤다면 이제 큰 조각들만 이어붙이면 되겠지만, 그것이 여러 번 잘게 부서지게 되면 그걸 붙이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실 아담의 죄라는 건 더 넓은 의미에서 아담과 그 후대 세대에 의한 어떤 다양한 피조물들의 이제 죄로 인해서 더 많은 회복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order to clarify this subject, we'll begin with the example of Nukva Vasya, and you will be able to infer from there all the others. 자, 이걸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아시아 세계의 가장 낮은 파르초프,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낮은 세계의 가장 낮은 파르초프, 누크바 오브 아시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수준이죠. 그것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누크바 오브 아시아를 통해서 아하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 다른, 그보다 더 높은 다른 수준들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Nukva of Asya is divided into 613 limbs and sinews.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아 세계 누크바 역시도, 아시아 세계 누크바는 어떤 의미로 이제 Nefesh of Asya라고 할 수 있겠죠. 이 Nefesh of Asya 혹은 Nukva of Asya는 마찬가지로 613개의 파트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They are classified as 613 major roots.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약속한 언어로 표현하면 613개의 큰 뿌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It is impossible to have less. 613개보다 더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가 613개라는 거죠. 왜냐하면 613개여야지 이제 하나의 개체를 이루기 때문에요. Each one of these roots is never less than 613 sparks, and each one of them is one whole soul. 여기서의 표현은 마치 그 세페르 예찌라서에 나오는, 예찌라서의 세페르 예찌라, 예찌라서에 나오는 10개이지 9개가 아니고 10개이지 11개가 아니다 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파르초프는 613개의 스파크이다, 불꽃들이다, 혹은 큰 뿌리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뿌리, 613개의 뿌리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시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613개의 뿌리들 가운데 하나의 뿌리, 어떻게 보면 작은 뿌리겠죠? 그 작은 뿌리 역시도 하나의 파르초프로 본다면 613개의 불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파르초프, 누크바 오브 아시아는 613개의 큰 뿌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613개의 뿌리들 중에 하나를 확대해보면 그 뿌리는 613개의 불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13개의 불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의 온전한 영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불꽃은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613개의 불꽃들 혹은 이제 작은 뿌리들은 혹은 영혼들은
613개의 큰 불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any part of to have less than 613 major roots.' 자, 큰 뿌리들의 수치는 613개보다 미칠 수 없습니다. 'It is also impossible that any root will have less than 613 major sparks.' 마찬가지로 이 큰 뿌리들 가운데 그 어떤 뿌리도 613개의 큰 불꽃들보다 미칠 수 없습니다. Thus, 따라서 the minimum number of souls that must go through the process of Gilgul to achieve Tikkun is 613 multiply 613 in each and every part of the soul body of Adam.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613개의 큰 불꽃들이 곧 613개의 큰 영혼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초의 아담으로 상징되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티쿤 영적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길굴의 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이 세계에서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횟수는 최소한 613 곱하기 613만큼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Now, because of a blemish, they fragment into greater number of particulars. The 613 major roots may fragment into as many as 600,000 minor roots. They cannot be more than that, but less than that is possible. 자, 이번에는 이제 최대치를 살펴볼 텐데요. 아담의 죄와 같이, 아담의 범죄와 같이 어떤 영적인 이런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영혼들은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큰 뿌리들은 더 짧게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더 많은 수의 티쿤, 고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613개의 큰 뿌리들은 그 결과 최대한 60만 개의 작은 뿌리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60만 개의 작은 뿌리들은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밑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최대치라는 거죠. 613개의 큰 뿌리들은 잘게 잘게 나눠져도 60만 개를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60만 개의 작은 뿌리들로, 잔 뿌리들로 넘어가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It is also not necessary that every major root divide into the same number like each other. This is because everything depends upon the blemish. 그리고 모든 큰 뿌리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큰 어떤 최초의 아담을 구성하는 큰 뿌리들, 613개의 뿌리들 각각이 꼭 똑같은 수치로 작은 뿌리로 이렇게 나눠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613개의 큰 뿌리들 가운데 어떤 뿌리는 60만 개의 작은 뿌리로 나눠질 수도 있고 어떤 뿌리는 50만 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어떤 뿌리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만 개의 작은 뿌리들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숫자는 제각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뿌리로 나눠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 범죄함과 상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The larger the defect that strikes the major root, the greater will be the number of minor roots that it divides into.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받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큰 뿌리는 작은 뿌리로 분화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도자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도자기에 가해지는 힘이 클수록 혹은 횟수가 많을수록 그 도자기는 더 작은 파편으로 이게 흩어지겠죠. 그러면 고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많은 이제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There are some major roots that divide into a thousand minor roots. 그래서 여기 설명하죠. 어떤 경우에 어떤 큰 뿌리는 뭐 천 개 작은 뿌리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60만 개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And some into a hundred. 심지어 어떤 뿌리는 100개 정도로만 갈라지기도 합니다. 작은 뿌리로. 등등. However, 하지만 all the 613 major roots together cannot divide into more than 600,000 minor roots.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큰 뿌리도 60만 개 이상으로 잘게 부서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뿌리들로 분화될 때 60만 개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There is a maximum number of 600,000 minor roots that are grouped in sets of various sizes.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최대치 60만 개를 상정해 두고 그 정확한 그 값이나 혹은 그 밑으로만 이제 분화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분화된 숫자는 큰 뿌리마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Each one of these sets is called a major root. 그리고 각각의 큰 뿌리는 몇 개로 분화되는 간에 그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따져서 작은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Each one of these sets is called a major root and there are 613 major roots. 아, 여기서는 작은 뿌리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60만 개로 분화되든 60만 개의 밑에 숫자로 뭐 50만 개든 1000 개든 100 개든 일단 뭘로 분화되든 간에 그 분화된 하나의 집단 하나의 묶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큰 뿌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큰 뿌리는 총 몇 개냐? 613개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잘하게 깨져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큰 덩어리로 묶어보면 613개의 큰 뿌리들로 구성된다. 나눠질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거의 본래 모습이 이제 하나의 개체였기 때문이죠. 하나의 이제 총체적인 하나의 개체였기 때문에요. It is the same way with each of the 613 sparks in each and every one of the 613 major roots. 이와 마찬가지로 이 613개의 큰 뿌리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613개의 영혼들 그러니까 작은 뿌리들이겠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613개의 영혼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613개의 영혼들 역시도 불꽃들 역시도 최대치가 60만 개라는 이야기인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Each spark divides into a number of sparks. 그래서 각각의 영혼들 혹은 각각의 불꽃들 역시도 수만 개, 수백 개의 영혼들로 이제 분화되는데요. 나눠지는데요.
There is a major spark that divides into 1,000 minor sparks, and there are those that divide into 100 and so on. 그래서 이 영혼들의 세계도 그 앞에는 이제 뿌리들의 세계였죠. 뿌리들의 단위보다 작은 게 이제 이 불꽃 혹은 영혼들의 영혼들의 단위였죠. 이 불꽃들의 단위에서도 불꽃들의 세계,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그냥 뿌리들의 세계,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그 안에 포함된 불꽃들의 세계 역시도 큰 불꽃은 수천 개의 작은 불꽃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0개 정도로만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묶음으로 따지면 총 613개의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However, 하지만 all the 613 major sparks in their entirety do not divide into more than 600,000 minor sparks. 그래서 이제 뿌리들의 세계처럼 이 불꽃들의 세계도 최대치는 마찬가지로 60만 개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60만 개까지라는 거죠. 60만 개의 작은 불꽃들로 나눠집니다. 최대치로는요. There are 600,000 minor sparks. And they are also grouped in sets of various sizes. 그래서 그 크기에 상관없이 이들을 이제 그룹핑하면 이들을 이제 묶어보면 613개의 큰 불꽃들로 묶여질 수 있고요. 묶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13개의 큰 불꽃들을 각각 나눠봤을 때 하나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큰 불꽃은 최대한 60만 개의 작은 불꽃들로 나눠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Each one of these sets is called a major spark. 그래서 이제 60만 개든 뭐 60만 개 밑으로든 간에 다양한 수치로 이제 분화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한 묶음으로 했을 때 그건 결국 하나의 큰 spark, 불꽃입니다. And there are 613 major sparks in each one of the major roots. 그리고 하나의 큰 뿌리에는 613개의 불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담이라는 어떤 큰 의미에서의 영적인 이제 몸이 있다고 했을 때 영적인 몸, 뭐 여기서는 이제 soul body라고 표현하죠. 이 소울 바디로서의 이제 하나의 이제 최초의 아담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영혼들의 어떤 총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분화를 하면 613개의 큰 뿌리들로 나눌 수 있고 이 613개의 큰 뿌리들은 더 세밀하게 보면 하나의 큰 뿌리는 613개의 큰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작은 뿌리 혹은 작은 불꽃이라는 것은 어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음으로써 깨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수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치가 이제 60만 개고 그 밑에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피해를 입기 전과 이후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입기 전에는 아담의 어떤 몸은 상징적으로 613개의 큰 뿌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의 큰 뿌리는 613개의 큰 불꽃들 혹은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처를 입은 이후로는 그 613개의 큰 뿌리들은 더 작은 이제 부서졌으니까요. 최대한으로 따졌을 때에 60만 개의 작은 뿌리들로 나눠졌고 또 기존에 그 613개의 큰 뿌리로 봤을 때의 하나의 뿌리가 613개의 불꽃들이었죠. 그 613개의 큰 불꽃들도 마찬가지로 60만 개의 작은 불꽃들로 이제 쪼개졌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Each of the 613 major roots contains 613 major sparks. 여기서 정리를 잘 해주죠. 쉽게 이야기하면 613개의 큰 뿌리들은 결국 각각 613개의 큰 불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But 하지만 these major sparks, as we have seen, fragment into as many as 600,000 minor sparks.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이 613개의 큰 불꽃들은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음으로써 피해를 입음으로써 작은 불꽃들로 분화되어졌는데 그 숫자는 최대치로 따졌을 때 60만 개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60만 개 혹은 60만 개 밑의 숫자로 분화되었다, 깨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the maximum number of sparks in each and every part of is 613 multiply 600,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파르주프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게 좀 이제 제가 아담이라고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살펴본 거는 아담의 가장 발 끝부분 저기 아시아 세계의 누쿠바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세계 누쿠바를 하나의 파르초프, 하나의 개체라고 봤을 때 이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 혹은 아시아 세계의 누쿠바가 그 영혼에 있어서 그 아시아 세계가 가지고 아시아 세계의 누쿠바가 가지고 있는 불꽃들 혹은 영혼들이 최대한 몇 개까지 분화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일단 613개의 큰 뿌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613개 곱하기 그 다음에 그 613개가 각각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 잘게 부서졌지 않습니까? 잘게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 큰 여기서는 보니까 큰 영혼, 큰 불꽃을 따진 게 아니고 작은 불꽃을 분화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60만 개를 곱한 것 같습니다. 그 60만 개 곱하기 613개의 예, 숫자만큼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표로 보면 도표로 보면 613개의 큰 뿌리가 있고 이것이 확장되었을 때에 이제 613개의 큰 불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뿌리에는 613개의 큰 불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를 확대하면 613개의 이제 불꽃들이 보이는 거죠. 상징적으로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쪼개지는데 이 뿌리의 세계는 613개가 60만 개, 최대치 60만 개로 이제 작은 뿌리로 나눠질 수 있고 혹은 설명되어질 수 있고 613개의 큰 불꽃들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최대한 최대치로 했을 때 60만 개의 작은 불꽃들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60만이라는 숫자의 값도 게마트리아나 이런 걸로 보면 또 의미가 나름 있겠죠. 특히 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매개적인 어떤 제이람핀 같은 것도 매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제 뿌리와 불꽃으로 설명되는 어떤 카발라의 언어적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